모발이식을 하고 나면 그냥 다닐 수가 없잖아요. M자만 약간 빠져있는 경우도 있고, 전반적으로 빠져서 수술한 경우도 있고, 그 다음에 일하시는 게 직장에 나와서 대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고, 그 다음에 자영업이라서 뭐 그냥 일하시는 분도 있고, 현장에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그러면 내가 수술을 하고 나서 노출을 할 수 있는 건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. 일단은 범위, M자만 약간 빠져 있다면 머리를 충분히 잘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하는데 큰 부담이 없는데, 약간 고도탈모가 된 경우에는 적어도 한 2, 3일은 우리가 포셉으로 이렇게 머리를 심게 되거나 아니면 신고기로 심게 되면 약간 피딱지가 좀 있거든요. 처음에는 약간 빨갰다가 검게 변하는데, 이거를 가릴 때 모자를 쓸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,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모자를 쓰시는 건 괜찮습니다. 우리가 이제 환자분한테 뭐 한 달 동안 주의해야 될 것들을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,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심은 머리가 빠지지 않게 하는 거죠.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병원에서는 모자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겠지만, 요거는 혹시 환자분이 실수해가지고 머리를 빠뜨릴까 하는 걱정 때문이겠죠. 근데 실제로 야구 모자라든지 아니면 비닐을 쓰시든지 아니면 후드를 쓰시든지 요거 다 괜찮습니다. 다만 심은 머리가 빠지지 않게는 조심해야겠고, 논문에 의하면 약 2주 안에 생착이 한 90% 정도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머리가 빠져서 절대로 안 됩니다. 그래서 거기는 모자도 역시 포함이 되는 거겠죠. 그래서 모자는 쓰셔도 되는데, 될 수 있으면 쓰는 시간을 줄이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고, 제일 중요한 거는 심은 머리가 빠지지 않도록 쓰고 벗을 때만 주의하신다면 충분히 쓰셔도 되고, 여태까지 뭐 많은 환자분들을 모자 쓰게 해봤는데 거기에서 특별한 문제가 야기된 적은 없었고, 대부분 다 많이 조심하고 잘 하시기 때문에 본인이 일하는 사회적인 환경에 따라서 노출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, 노출이 된다고 해서 수술을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렇다면 가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? 모자도 좋은 방법이고, 붙임머리도 좋은 방법이고, 어쨌든 한두 달만 그렇게 좀 버티시면 평생 가질 수 있는 머리카락을 이제 얻는 거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, 내가 하는 지금 일에 사회적인 환경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가리면 성공적으로 수술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렇게 많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를 아마 알 수 있을 거고요. 이게 무조건 어렵다고만 생각하면 불가능할 텐데, 지금처럼 모자 쓰고 벗을 때 조심하고, 그 다음에 붙임머리 하고, 네,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수술 후에 연출은 본인의 개성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또 하이바를 쓰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소방 공무원들도 많이 하시고 경찰분들도 많이 하시고 파이버 같은 거 많이 쓰시는데, 물론 그 파이버가 속에 어떻게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약간 뭐 줄이 있다든지 약간 쇠 그냥 닿지는 않게 구조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자극을 좀 덜하게 한다면 거즈를 좀 몇 장 더 얹힌 상태에서 요 스페이스를 둔 상태에서 파이버를 쓰든지 하면은 훨씬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, 여러 가지 도구에 의해서 직접적인 자극만 좀 피할 수 있다면 파이버를 써도 되고, 그다음에 그 소방 공무원들이 쓰시는 그런 것도 써도 되고 다 괜찮습니다. 그래서 직접적으로 자극만 좀 피하신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